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게임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팬을 거느린 게임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닌텐도 정도를 제외하고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손놀이나 소프트맥스와 같은 사랑받는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3N으로 대표되는 괴물들이 시장에 득식을 거릴 뿐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뭔가 보여주리라 생각했지만 모바일 게임은 그저 돈벌이의 혈안이 된 게임 회사들의 각축전에 불과해졌고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경험, 게임을 통한 살아 숨쉬는 시나리오의 체험과 그로 인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블리자드는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족족 히트하는 그들의 게임. RTS는 물론이고 디아블로로 대표되는 로그라이크 액션 RPG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시 나온 초창기 머드게임,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게임들이 디아블로의 아류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당시 나오는 대부분의 RTS와 액션 RPG는 블리자드의 모방품이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등장한 이후로 세상 모든 MMORPG가 와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블리자드의 영향을 언급하는 건 블리자드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른바 중2병 자부심 같은 게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사례는 어느 분야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게임이 등장하면 그 게임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오 등장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게임들이 마리오를 따라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더 예를 들자면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같은 작품이 있을 수 있겠죠. 당시의 닌텐도는 슈퍼마리오 64를 통해 전 세계의 3D 게임의 카메라 워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걸 보여줬고 시간의 오카리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오는 소울라이크 게임의 원류라 할 수 있습니다. 나비가 날아가서 상대를 가리키는 시점이 고정되는 이른바 주목에 준하는 시스템을 아주 이르게 선보이면서 후대 게임에 큰 영향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선대 게임의 영향 때문입니다. 영화계는 더 심하죠. 1998년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개봉한 후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모방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영감을 준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만큼 혁신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의력,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그 창조적인 능력. 혹자는 블리자드를 창조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 대단하다는 와우는 에버퀘스트나 다크에이지 오브 카멜롯의 영향, 그리고 울티마의 영향을 받았고 워크래프트는 듄의 영향을, 디아블로는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을 기반으로 로그라이크의 의외성, RPG의 육성 개념, 던전 탐험 장르의 몰입감에 호러게임 특유의 긴장감을 섞은 짬뽕 잡탕에 지나지 않다고 말입니다. 잠깐, 저 정도면 짬뽕 잡탕이 아니라 엄청 대단한 거 아니야? 아무튼 혹자는 그렇게 혹평하곤 하지만 저는 그게 과한 평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결론으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게 그래서 진짜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닐 겁니다. 과거에 있던 것 혹은 자연이나 여러 컨텐츠에서 힌트를 얻어 조합하고 가공해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분명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블리자드는 충분히 새롭고 창의적이었으며 우리를 놀랍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게 끊겨버린 지 10년은 더 지난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의 블리자드의 문제를 역설적으로 디아블로2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의 댓글로 그럼 디아블로3는 왜 망했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과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성공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단순하고 이 지겨운 게임이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 왜 퇴근하면 일단 디아블로를 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는 이 게임이 지닌 게임성의 문제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디아블로2가 왜 재미있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블리자드의 창의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디아블로 1편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디아블로는 오직
하나의 던전만을 제공했습니다. 던전 밖의 마을 트리스트럼은 그야말로 보급을 위한 곳이었고, 모험을 위해서는 심플하게 던전으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던전은 항상 바뀌었죠.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던전 내부의 지도가 늘 바뀐다는 것, 말 그대로 디아블로라는 악마의 엄청난 권능을 보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지형을 익히고 여차저차 지하 3층까지 진격했는데 돌아와 보면 다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잔혹한 적과 싸워야만 했죠. 디아블로1의 긴장감은 엄청난데 그 이유는 이 게임 특유의 속도감, 실시간이 주는 긴박함, 탐험 장르가 주는 몰입감에 있었습니다. 오직 지하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게 몰입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강해지지만 몰입감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강화되는 구조죠. 특히 어두운 분위기, 밀폐된 공간에서 주어지는 한정적인 정보들과 몇 가지 수수께끼는 이 게임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유저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디아블로1은 완벽한 게임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했느냐 하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게임사의 흐름을 바꾼 게임을 찾기도 쉽지 않은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 블리자드는 엄청난 창작력으로 가득한 꿈의 회사였습니다. 유저들의 꿈을 이뤄주는 게임 회사 말입니다. 마을에서 보급하고 지하를 탐험한다. 맵은 늘 바뀐다. RPG이므로 여러 직업과 육성의 개념이 있다는 거. 스스로 성장 포인트를 찍을 수 있어서 육성도 자유롭고 으스스한 분위기와 리얼타임 액션 RPG의 특징이 주는 긴장감, 어두운 세계관이 주는 매력, 로그라이크 게임 특유의 복불복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디아블로1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아블로2는 어땠을까요? 당시의 블리자드는 1편의 유산을 계승하고 진화시키면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계승은 로그라이크 시스템, 변화하는 맵, 액션 RPG의 타격감 등이었습니다. 진화는 마을의 확장, 육성에 있어서 다양한 스킬트리를 찍을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것, 더 많은 아이템과 전작에서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이었죠.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지하로만 탐험하던 이 게임의 정체성을 필드 이동으로 바꾸어버린 데에 있었습니다. 즉 전작이 수직적인 세계관, 종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면 디아블로2는 수평적인 세계, 횡적 구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기에 디아블로2는 던전 탐험이 아니라 세계 여행으로 바뀌었고 데커드 케인과 함께 동쪽으로, 정확히는 어둠의 방랑자 마리오스를 추적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은 모두 디아블로의 부활과 어둠의 세력의 재기를 막는 것이었고, 우리는 확장된 세계를 탐험하고 세계마다 준비된 서로 다른 던전을 탐험하면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임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야말로 디아블로2를 갓겜으로, 소수의 마니아들이 열광하던 전작과는 달리 온 동네 PC방에서 1초에 한 번씩 메피스토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도록 만든 원동력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액트 1부터 5까지 지역이 바뀌면서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된다는 이 개념은 당시로서는 무척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빠져들었고 전투는 합리적이었고 캐릭터의 성장은 즐거웠으며 아이템을 얻는 행위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디아블로2에 중독되면서 수능을 망치는 학생들이 속출했던 것, 그것이 2000년대 초반 우리들의 세상이었죠. 디아블로3는 망했습니다. 물론 망했다는 말을 듣고 피식하고 웃으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아블로3의 판매량, 그리고 확장팩이 진행되고 많은 패치를 겪은 지금의 디아블로3는 똥3가 아니라 갓갓갓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저도 얼마 전 아마 21시즌 정도에 디아3를 다시 해보면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꾸벅꾸벅 졸면서 말이죠. 핵심은 디아블로2에 비해 유저들의 인식도 떨어지고 디아블로 시리즈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유저들은 이렇게 디아블로3에 박한 평가를 내려야만 했을까요? 생각보다 재미는 있었다. 이게 디아블로3에 대한 초기의 평가일 겁니다. 디아블로3가 처음 나오고 불지옥 난이도의 디아블로를 한국인이,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인이 최초로 잡아냈을 때만 해도 디아블로3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이막에 모래말벌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디아블로3의 컨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레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건 제법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물론 저 역시 오랜 시간을 즐겼고 시나리오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 더빙은 호불호가 갈렸지만 저는 좋더라고요. 문제는 그 소비의 속도와 경매장에 있었죠. 디아블로3는 컨텐츠의 소비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즉 캐릭터의 성장에 대한 욕구를 뒷받침하는 것이 사냥이나 앵벌이 아니라 경매장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유저들은 게임을 하기보다는 경매장을 보는데 시간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기에 디아블로를 해봤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경매장에 올라온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을 보고 그 가격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던 기억을 말입니다. 너무나 편하게 템을 살 수 있다는 건 극심한 현거래로 이어졌고 지정급 아이템을 얻은 사람은 즉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미에서는 아예 현금 경매장까지 도입하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죠. 디아블로 경매장의 문제는 박탈감에 있습니다. 언제든 경매장에서 클릭만 하면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로 경매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존급 아이템들이 최상위에 뜨고 그걸 보고 있자면 내 아이템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스탯들, 0.1%의 공속 차이로 하늘과 땅으로 갈려버리는 가격들, 기존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던 게시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골드로 모든 것이 거래가 가능하고 눈앞에 보이고 클릭 한 번이면 살 수 있고 매일 경매장에는 아이템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니까요. 경매장 시스템 자체는 와우와 다르지 않았지만 와우의 아이템은 대부분이 획득 시 귀속인데다 일부 아이템만 거래가 가능한 착귀, 즉 착용 시 귀속으로 나와 경매장에서는 주로 재료나 여타 물약 등의 아이템만 거래되는 것에 비해 디아블로는 대부분의 아이템을 모조리 거래할 수 있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흥미를 잃었습니다. 열심히 템 모으는 노가다를 해서 뭐합니까? 경매장에 나뒹구는 B급 아이템 하나 구하는데도 한 세월인데 차라리 현금 좀 써서 골드 사서 템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는 흥미의 하락으로 이어지죠. 거기에 오리지널에는 네팔렘의 용맹 버프가 있었는데 이건 무려 스킬트리를 고정시켜야만 유지되는 버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에게 하나의 스킬트리, 하나의 특성으로만 돌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시스템이었죠. 초기에 제기된 문제는 이것 외에도 산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죠. 즉, 패러다임의 변화가 혁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디아블로3는 무엇이 변했나요? 자잘한 시스템, 케인의 일지, 단순하고 쉬워진 스킬들, 아니면 디아블로3의 화사하고 아름다운 그래픽? 글쎄요, 다 좋은 것들이긴 한데 근본적인 발전이 없었다는 게 디아블로3 최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디아블로1의 지하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세계를 디아블로2는 수평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3는 그걸 답습했습니다. 디아블로2는 어둠의 방랑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스토리였죠. 그가 이동하는 대로 우리도 이동했습니다. 디아블로3는 어둠의 방랑자 대신 레아가 추가되고 검은 영혼석을 파괴하겠다고 여행을 떠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용병 시스템이 발전해서 린던이나 에이레나가 옆에서 제잘제잘 떠드는 소소한 재미가 추가되었을 뿐 그냥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화사한 그래픽은 디아블로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자유도가 사라진 캐릭터의 스탯이나 스킬트리는 퇴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캐릭터의 변화와 성장은 직관적이지 않게 변했습니다. 결국 디아블로3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개념도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챔피언을 잡고 몇 가지의 던전을 공략하고 각 막마다 있는 보스를 쓰러뜨린다는 점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2막의 벨리알은 스토리라인이 얄팍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3막의 아주모다는 너무나 수다스러운 나머지 보스의 카리스마가 하락하다 못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적들에게 너무 많은 대사를 줘서 친근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공포를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숨겨야만 합니다.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디아3는 그걸 몰랐죠.
디아블로3의 특징 중 하나이자 마지막 문제점이 바로 양에 있습니다. 디아블로3는 디아블로2에 비해 훨씬 많은 적들과 훨씬 많은 오브젝트가 등장합니다.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백 마리를 잡는 건 일도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에 차원 균열 같은 데에서는 아예 몹들이 쏟아지는 수준이고 대량 학살이 기본이 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핵앤슬래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제노사이드 장르라고 봐야겠죠. 과거처럼 순간이동으로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보스를 낼름 잡는 게 아니라 던전 클리어를 목표로 주고 그 보상으로 다량의 아이템, 아니 아주 많은 쓰레기를 뱉어낼 뿐입니다. 일단 많은 양이 문제입니다. 몹들이 너무 숫자만 많다 보니까 아무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적이 무슨 종류든 일단 우리는 하나의 스킬만 반복해서 쓰면 되니까 적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디아3 초반에는 비전 파수기 등이 아주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을 정도고 기껏해야 블리자드 특유의 바닥 피하기가 포함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루해져요. 그냥 주구장창 잡으면서 가야 하니까 금방 졸립니다. 디아3가 최고급 수면제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도 게임하다가 자버렸으니까요.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작에서 디아블로나 바하를 잡으면 템이 4댓개 떨어졌는데 지금 차원 균열 돌면 템이 인벤 한가득 떨어집니다. 대략 전작의 10배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쾌감은 있는데 그만큼 아이템들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급기야 작금의 디아블로3는 히드리그의 선물을 이용해서 시즌 초반 세팅을 하나로 강제합니다. 결국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세트 아이템을 추구해야만 하는데 각 캐릭터당 쓸만한 세팅은 둘 정도고 이것도 게임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게 만든다는 인상이 강해요. 이러면 금방 질리거든요. 저도 시즌 시작하면 부정다발 악사 같은 거 하나 키워서 돌다가 지루하고 피곤해서 그냥 접는 식으로만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작업, 지루한 플레이가 이어질 따름이죠. 결국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디아블로2는 그래도 룬 시스템 같은 것이 재미를 주고 나름대로 유저 간의 거래도 활발합니다. 디아블로3는 그야말로 고독한 혼자만의 게임이 되었어요. 거기에 플레이 방식도 고정됩니다. 여러분은 디아블로2를 하면서 다양한 플레이를 진행할 겁니다. 카운테스도 잡고 메피도 잡고 디아나 바알도 잡아보고 횃불 퀘스트 준비도 하겠죠? 그럼 디아블로3는요? 대균열. 가끔 재료 없으면 모험 돌고 또 균열. 두 작품 다 똑같이 반복된 노가다를 강요하고 몬스터 잡고 템을 줍는 게 전부인 게임인데도 이런 차이를 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도 새롭지 않았습니다. 디아블로3는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플레이를 준비해두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디아블로2의 성공을 답습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디아블로3는 그 시대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패스 오브 엑자일이나 로스트 아크 같은 게임들에 밀려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굴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디아블로2가 요즘도 통하는 시대. 블리자드는 이토록 좋은 게임과 이토록 훌륭한 시리즈를 만드는 회사였건만 이제는 그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창의력이 고갈되었고 이제 새로운 걸 보여주기에는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블리자드의 게임들이었건만 이제는 제 앞에 그저 어둠만이 보이는군요.